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첫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가 진정성 없는 거짓 사과였다는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영부인의 여러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탄핵의 위기까지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사과는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전혀 우러나지 않은 사과였다는 점입니다. 즉 말해서 자, 사과했으니까 됐지. 자, 됐으니까 이제 골프나 치러 가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또 다른 개사과 골프이고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였음을 셀프 인증한 셈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 사과가 거짓이었고 결국에는 골프가 전후에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짓말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골프 라운딩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뻔한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둘러댑니까? 저는 이러한 행태가 사과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봤지만 이 사과 이후에 벌어지는 라운딩을 둘러싼 거짓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 개사과 대통령이고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공복으로서 완전한 자격 미달입니다.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임금소득의 상승률이, 자산소득의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가는 급등을 했는데도 그러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수십 년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양극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기는커녕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소득 상승률이 이렇게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과표 구간의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점을 바로 잡아서, 이런 불공정한 결과를 바로 잡아서 중산층을 부흥시키고 경제 역동성을 살려내고 그래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철도나 도로 등 사회 인프라와 전력망의 연계를 비롯해서 전력망 건설 촉진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반도체나 AI 등 향후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들은 모두 초전력 수요산업입니다. 특히 AI 산업의 경우에는 품질의 경쟁력은 데이터 양과 품질에서 좌우가 되고 가격의 경쟁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력망 확충 그리고 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에 관한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일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주요 에너지 분야 공약 중에 하나로 전력망 확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국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발전 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는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선진국형 전력망 확충이 더욱더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확충을 통해서 신속하고 촘촘한 전력망 건설을 통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